오! 아, 맞습니다. 와. 우리 프로니까. 네. 카메라 보면서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아, 원래 존댓말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네. 좀 편하게. 아, 네. 얼마든지 편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각자 네.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줘. 일단 단체 인사 한번. 네네네. 하나, 둘, 셋. 빈차 미션. 안녕하세요, 빈차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 예, 단체 인사고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이걸로 좀 많이 밀어보셨었거든 신입 때. 막 우리는 막 이러면서 막 한 명 덤블에 쓰고 뭐 오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 근데 네. 그게 은근히 또 재밌고 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MC 역할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뭐 춤 담당, 노래 담당 뭐 이런 거 있던지. 뭐. 형이 또 오기 전에 비키 메꿔 리드 보컬도 있고 서브 보컬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 네. 근데 뭐 약간 우리 때는 그런 건 특히 없었어. 우리가 특히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이러지 않았고 우리는 사무실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운으로 네. 정말 잘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파트가 있고 한데 약간 MC 이런 저희 것들이나 여기 막내가 막내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스노우 프린스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일단 첫 도입부 너무 좋았고 아 근데 한 가지 너무 놀라웠던 건 하필 그날 안대했지. 맞아요.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인생에 평생 남는 건데 너무 내가 안타깝더라고. 그나마 좀 디테일이 그래도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맞아요. 잘 맞추셨더라고. 그리고 2절 랩 파트에서 랩한 놈 누구야? 저기 아 근데 근데 너무 색다르고 좋더라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써왔어요. 아 근데 쓴 거야? 네 제가 아 너무 잘 소화했고 감사합니다. 몸도 쫙쫙 잘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영생이 없었으면 클랩 그룹이었는데 영생이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네. 춤도 우리랑 조금 다르게 오렌지도 하고 네. 잘 살리면서 다르게 오렌지하고 해서 네. 기뻤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아. 이제 1절 끝나고 2절 넘어가기 전에 루돌프 안무라고 새롭게 넣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챌린지 한 거. 오 네. 맞아요. 야 나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아. 많이 했는데 야 어렵더라. 야 어깨가 너무 아픈 거. 아 그리고 너네가 평소에 했던 거랑 되게 틀리더라고. 내가 너네 노래를 다 찾아봤거든. 처음에 나왔던 노래는 들어봤었어. 그 다음에는 형도 이제 먹고 살게 바빠서 요번에 또 이때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아 소년이들 노래를 다 들어보자 이런 거 했는데 너네 좀 약간 섹시를 밀던데? 오 약간 파워풀한 노래. 파워풀하고 막 확실히 구다리가 없어요. 아, 구다리 안 돼요. 실 틈이 없어요. 이게 유튜브인가요? 네, 유튜브. 그, 아, 유튜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거랑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랑 또 비교하니까 밝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도 약간 그룹에 아 이게 너무 잘 어울려서 실은 불안함과 함께 아 이 노래 뺏겼다. 아 이렇게 밝은 게 잘 어울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기획자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너무 훌륭하게 리메이크. 선배님 혈액형 O형이시죠? 오형이에요. 저도 오형이에요. 아 어떻게 알았어? 무슨 저도 위키를 찾아봤거든요. 아. 오 선배님 안산 출신이시죠? 그건 누굴까? 안산 출신 아니세요? 안산은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오 잠깐만 이름 뭐였어? 잠깐 펜즘 하나만 주세요. 발을 정자 다섯 개 써가지고 다섯 개 되면 한번 까야지. 요즘엔 그런 시스템 없잖아. 옛날에 까는 시스템이요? 까는 시스템 없어요. 까는 시스템 없어요. 아, 우리는 또 없었어. 농이야 농. 우리 너무만 행복한 시스템이었어. 우리 절대 아티스트에게 막 우리 회사에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 그 아티스트에게 약간 되게 엄격하고 그러다 뭐 이런 시스템 있었는데 정말 잘해줬어. 진짜 다. 진짜. 우린 너무 너네는 뭐 체중 관리 이런 거 회사에 시킨? 각자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 네. 똑같네. 그 SS501 선배님 그 활동하신 곡들 있잖아요. 그 곡에서 뭔가 제일 선배님 마음에 들었던 곡이나 아직까지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곡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건 경고 그냥. 오~ 우리 데뷔해가지고 첫 무대를 섰던 거랑
솔직히 경고가 이게 웃기는 데가 진짜 없었거든. 활동을 되게 너무 안 했어. 활동을 너무 길게 했고 우리가 이 월요일이랑 같이 네. 같이 했고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준비 기간도 제일 많았고 그래서 경고가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선배님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알았던 한 점인데 선배님께서 그 썩소랑 굉장한 이런 유행어의 창시자시라고 어쩌다 보니 나왔어. 썩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재밌어서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좀 했는데 그게 좀 많이 그냥 은은하게 했던 게 좀 그랬던 것 같고 근자감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전부터 애들 하도 자신감이 넘쳐 있는 거야. 나는 불안한데 아 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도 데뷔일은 다가오고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안 되겠다. 무조건 자신감으로라도 이름 밀어붙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약간 많이 쓰게 된다는데 그거를 또 사람들이 쓰더라고. 신기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만들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성장형 우리도 그랬고 약간 카라도 그랬고 약간 갑자기 갑툭 뒤로 나가가지고 약간 쟤네 괜찮을까? 라고 했다가 많이 좀 자랐지 방송에서. 너네 근데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검색했다 그러는 거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원래는 알고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왔을진 않을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리메이크를 하고 싶었던 곡 어떤 게 있을지. 저는 리메이크는 아닌데 저랑 시험이가 옛날에 Your Man 커버를 하려 했는데 안무가 너무 어려워? 맞잖아 그거 같이 할 거 니네 셋이서 원래 셋이서 셋이었어. 너무 안무가 어려워. 아 맞아 너무 안무가 어려워. 바꿔 다 바꿔 바꿔 싸면 되지 뭐. 바꾸기에는 그래도 원곡이 원곡의 스타일을 너무 슬프다. 하필 그 노래가 내가 안 부른 노래라서. 아 그래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안 했더라. 못 듣는데. 미래 소년의 미래가 참 기대가 돼. 저는 네. 옛날부터 제가 리메이크 하고 싶었던 곡이 있었거든요. 멤버들 단체로 뽀뽀한 남자를 보면서 연예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어가지고 애인 만들기. 소름돋을 뻔했어. 에머피가 약간 나왔으면 저는 진짜 맞았다. 어느 부분? 이제 챌린지를 했던 거. 맞아요. 최근에 챌린지 엄청 핫해졌잖아요. 영생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냥 그 곡을 너무 좋아해요. 네. 꽃보다 남자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던 선물이나 너무 좋았던 선물. 최근에 받았던 충격적인 선물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남자들 사이에서 네. 팬티를 덤물. 아니에요? 아 이거 갈수록 우리 분위기가 이상해. 못 쓰겠는데요? 아니 모양이 그 약간 레이스? 약간 좀 섹시한 그런 게 요새 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팬들이 활동을 했는데 되게 많이 색깔별로도 되게 그래서 많이 집에 있어. 그래서 내가 캐릭터가 두 개가 있거든. 그냥 박정민으로 활동할 때가 있고 네. 이제 10년 전부터 로메오라는 아이돌에서 이제 그 박정민이라는 캐릭터에서 좀 벗어나고 로메오라는 그때 좀 약간 락 비주얼 락 뭐 이런 느낌이고 약간 좀 조금 더 섹시한 느낌으로 약간 좀 관리하고 그래서 약간 기분을 조금 받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입어봤지. 입어봤지. 근데 생각보다 그냥 뭐 하는 느낌이 어떻게 향후 스케줄 계획도 좀 알고 싶어. 올해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많이 찾아뵐 예정이고 그리고 뭐 일본 또 브라질 네 요런 쪽에도 저희가 많이 가서 공연도 하고 팬분들이랑 만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덕담을 준비해오라고 하더라고. 오늘 덕담이 뭐가 있을지 난 악담 전문인데 덕담이라고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미래소년 친구들이 진짜 올해는 그냥 빵! 더 재밌는 그런 노래로 네. 많은 사람 전 국민에 모두 알려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우리 미래소년의 미래가 정말 창창하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소년 파이팅! 하나 뭐 맞춰서 끝내자 깔끔하게. 네. 유빈이 뭐 말 한번 정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미래소년 파이팅 하셨으니까 박석수 선배님 파이팅.
박정민 선배님 화이팅으로 할까요? 그러면 미래소녀 화이팅. 네. 둘 셋. 미래소녀 화이팅.